오빠를 만날 때 계속 걔한테 미안해서 오빠를 못 만나겠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정상적인 한국인을 만나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은 하지만 뭔가 슬픈 일이 있어서 온 분이라 너무 즐겁지는 않은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근유 씨는 어떤 이별이에요? 저는 3년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환승 이별을 당해서. 환승 이별을 당했다고? 예. 얼마나 됐어요, 헤어진 지? 헤어진 지는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구나. 네. 괜찮아요? 문득문득 우울감이 찾아오죠. 아,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 언제 어디서 만난 거예요? 원래는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군대 가서 연락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서 군대에서부터 사귀게 됐어요. 어머, 완전 능력자다. 어떻게 군대에서 사귀어요? 거기는 유를 무로 만드는 곳 아니에요? 열심히 연락하다 보니까 만나게 어머, 됐어요. 그 친구도 특이하고. 근데 약간 호감이 그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떨어져 있으면서 그게 확인된 거 아닌가? 호감은 있었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사귀자고 못했겠지. 네, 군대에 가야 되니까 바로. 네. 어떤 부분이 좋아서 끌렸었던 거예요?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착했어요. 순수해 보이고 그냥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면서는?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번도 3년 동안 싸워본 적은 없어요. 약간 좀 합리적인 스타일들? 싸울 일도 안 만들고 되게 남들이 보기에도 얘네들 되게 잘 사귀는구나, 잘 만나는구나 생각 들 정도로 만났던 것 같아요. 제3자가 뭐 나타났다라는 거 아니야? 예. 약간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만났었는데 오빠 나 약간 권태기가 온 것 같아. 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제가. 돌직구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때는 제가 잡았죠. 더 열심히 만나고 만나는 시간도 늘리고 하면은 풀어질 거다. 이 친구야, 권태기라는데 더 열심히 만나는 게 되나? 그게 오히려 그럴 때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서 풀었습니다, 결국. 그래갖고 그 뒤로도 몇 달 정도 되게 잘 만났어요. 잘 만나고? 네. 그러다가? 저희 학교 벚꽃 축제를 같이 갔었는데 올해? 예, 올해.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소랑 이 카톡을 주고받는데 많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때 처음 체감은 처음이었겠네. 예, 네. 좀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제 가서도 표정이 너무 만족해갖고 무슨 일이 있냐,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나 물어봤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못 만나겠다고. 이유가 뭐래요? 이유는 그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저보다는 그 친구한테 더 마음이 간다는 게 이유였어요. 아니 그 어디서 갑자기 등장해서 매일 연락하고. 네. 그 친구랑 같이 아르바이트라는 친구였는데 존재를 알았어요? 예,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있었고 남자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여자로 봐서 잘해주는 거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걸 느껴서 처음에는 저도 그 친구랑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거 아니다. 네, 그런 사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 친구였어요. 잘해주는 거가 예를 들어 어떤 거였어요? 본인이 그 느꼈을 때 이상하다라는 잘해주는 그 가게에서 회식을 했다는데 그때도 집에 데려다 주고 뭐 넌 앉아 있어라 내가 정리할게 설거지할게 이런 걸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약간 그치 그런 거면 같이 일하는 친구라기보다는 좀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를 챙겨주는 느낌이긴 할 수 있겠다. 네, 제가 봐도 약간 그렇게 보였어요. 네. 듣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때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 만날 때는 오빠한테 미안한 게 전혀 없는데 오빠를 만날 때 계속 걔한테 미안해서 오빠를 못 만나겠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를 만날 때 계속 걔한테 미안해서 오빠를 못 만나겠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데?
그 말 듣고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건 나는 그분의 솔직함을 되게 높이 사는데 네. 아 그렇게까지 솔직한 건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아니면 그렇게 하고 빨리 이제 정을 떨어지게 하려고 한 말일까요? 그렇게도 그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못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했나 생각도 들고. 그랬구나. 네. 어떻게 보면 현명한 그거였죠. 그렇게 차이고 나서도 그 친구는 그 SNS에 이틀 뒤가 그 남자분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날 연애증을 올려버리더라고요. 와우. 그리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그 여자의 친구들이 네. 연애증이 올라왔을 때 댓글에다가 드디어 만나는 거냐, 오래 갔으면 좋겠다, 축하한다 이런 걸 보는데 기분이 솔직히 너무 안 좋았어요. 아 그건 좀 그렇다. 그게 참 나는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는 인연이 끝날 때 이게 주인공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의 극에서 네. 이제 갑자기 완전 초라한 단역으로 물러서버리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남이 주인공인 그게 본인을 초라한 단역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다시 카메라를 근일 씨한테로 가지고 오면은 어떤 수많은 스쳐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나간 거야. 네. 그 사람을 데려갈 엑스트라 한 명과 함께 20대의 짧은 몇 년 안에 일어난 일 중에서는 되게 어떤 하나의 비극밖에 없었던 기억이겠지만 나는 연애 자체는 비관적이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서 안 그럴 것 같지만 또 만나게 된다 사람. 그래서 그래야죠. 웃긴 거다. 사랑이 그래서 웃긴 거예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아는데 또 하지. 우리 여기 끝에 내려면 자기가 버리고 싶은 기억이랑 같이 버리는 물건 네. 가져왔어요? 서로 만들어준 반지가 있거든요. 아 반지 만드는 거? 네. 아 그거 그게 제일 버리는 거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쵸 그게 제일 크겠네. 맞아 그 반지 가지고 있는 거 이상해. 그래요. 어쨌든 자, 다 얘기해줘서 고맙고 반지 버리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미안한 것도 미안하고 근데 이거는 너 너무했어. 그건 하고 청춘의 한 장 페이지 네. 다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뒤에.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고마워요. 예 내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가장 춥다라는 주에 우리가 만났어요. 이수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네. 출발지가 이수역인데도 무슨 혹시 의미가 있어요?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이 이수역이었거든요. 네. 일단 뭐 연애를 했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만났으며 제가 지금 한국 온 지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외국에 있다가? 네. 그래서 처음에 한국 오고는 통역 쪽에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도 능력이 안 되고 하는 게 보이고 한계가 보여서 스터디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스터디 하다가 나한테 같이 밥 먹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만 한 끼 먹자 이런 생각에 같이 밥을 먹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같이 영화 보고 어. 그리고 또 맛집 또 찾아서 다니고 그래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우리 사귀지 않을래? 근데 싫다 했어요 내가. 오 진짜? 왜? 그때는 그냥 사귈 정도로 좋아하진 않았어? 편하고 설레고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
쓴 아. 상태였거든요. 그 여러모로 불안했나 보네. 외국에 있다 오고 해서. 아, 제가 한국인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조선족인데. 한국 오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여기서 그치, 사셨고 하니까 네. 한민족이고 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더 그렇죠? 되게 친절하던 사람이 내가 조선족이라 하니까 너 짱깨냐? 짱깨, 아 짱깨도 아니구나. 짱깨 수발 들어주는 그냥 개냐? 이렇게도 말하고 오 진짜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그 조선족들은 다 장기 밀매범이다. 왜 창피함이 나의 몫이지? 그래서 그런 말 진짜. 자꾸 듣다 보니까 아, 내가 한국 온 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그렇지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난 게 남자친구라서 어차피 너도 나 조선적인 거 알면 나 싫어할 건데 내가 왜 너랑 사귀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못 사귀겠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그냥 우리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그랬더니 좋대요 기다리겠대요 이 생각이 바뀌면 자기한테 말해달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랑 사귀겠다고 확신이 든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한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기다려. 이게 조심스럽구나 거지. 성격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아 여기 와서 좀 네. 됐구나. 네. 우리 사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랬더니 고맙대요 나한테. 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죠. 이렇게 뭐 서로 고마운 일이지. 점점 좋아진 거예요? 나의 삶에 스며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되게 설렜어요. 그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봤는데 설레더라고요. 그럼 많이 좋아한 거네. 그쵸? 근데 네. 내가 부정했던 거죠. 그러네. 사실 그 사람이 공대 남자거든요. 공대남이라 하면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무뚝뚝하고 재미없고. 네. 네. 근데 제가 백합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생화 백합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긴 거 있잖아요. 아이구야.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근데 좋았죠, 솔직히. 아 이런 것도 내가 받아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짝만 힘들어하는 티를 내면 네 잘못이 아니니까 날 믿어라.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다. 내가 있지 않냐.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어느 순간에는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와. 아, 내가 믿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했어요. 제가 조선족이라고. 말해준 순간 나한테 또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때 좀 눈물 났겠다. 좋았죠. 우는구만. 이 사람아. 세상에 그래도 그런 추억이 그렇게 이쁘게 있어. 오늘 안 울려 했거든. 그럼 왜 안 울라 그래? 사람이 눈물 나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건데. 참아버릇 하면 안 돼요. 눈물 날 때. 그렇게 이제 막 굉장히 행복하고 문제 없는 연애를 하다가 네. 어떤 일들이 그러면은?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남자친구 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보게 됐어요. 근데 물어봤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적인 건 숨기고 지금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내 사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궁합 보려고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졌어요. 근데 되게 궁합이 좋게 나왔어요. 부모님도
이성도 궁합이면 계속 사귀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했지. 그 정도야. 그래서 그래 그럼 좀만 더 있다가 얘기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거든요. 이렇게 좋다 하는데 궁합이 좋은데 설마 내가 조선족이라고 헤어지라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해외 발령이 난 거예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년, 3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년, 3년? 네. 어쨌든 이렇게 가면 부모님한테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말을 했죠. 사실 여자친구가 조선족이다. 국적은 아직도 중국이고. 그랬더니 그날 싸웠대요. 나랑 헤어지라고 해서. 근데 그래서 그냥 처음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그냥 부모님이랑 싸웠어. 네가 조선족인 걸 알고 좀 안 좋아하시더라. 아니면 남자친구는 이제 자기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네. 그냥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상처들 얘기들을. 남자친구가 휴가가 나와서 남자친구 차를 타고 우리 집 가는 길에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요. 남자친구 엄마한테서. 네. 계속 안 받아요 오빠가. 살짝 느낌이 쎄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봤는데 예전에는 그때는 이미 저에 대한 욕설이 있었대요. 그 동원 가면 그러다가 또 가게 된 거죠 해외로. 처음으로 일주일 내내 영상통화를 안 했어요. 그러다 일요일에 영상통화했는데 갑자기 불안하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왜 우냐고 이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힘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대들어봤대요. 고장나 때문에. 뭘 고작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미안하대요. 그래서 뭐가 미안하냐, 극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미안하대요. 그럼 나 귀화하면 되냐고. 남자친구도 부모님한테 말해봤대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제발 정상적인 한국인을 만나래. 그래서 한 달 정도 생각하다가 헤어지자고 내가 말했죠. 아무리 설득하고 설득해도 안 되는 거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게 한 거 미안하다. 그냥 내가 다 미안하니까 헤어지자. 아닌 걸 알면서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긴 한 걸까? 그치. 내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이 사람이었고 지금 나한테 있어서 한국은 그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을 덜 힘들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서로 싫어서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외부 요인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였다면 진희 씨가 마지막으로 그분한테는 되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했던 거긴 한 것 같아. 그것 때문에는 오히려 괴로워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건 정말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거는 의심할 게 못 돼. 그러나 이게 어쨌든 간에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건 무시할 수는 없죠.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데 결혼을 했으면 그 불행이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다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배운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사실
내가 계속 아파하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지금 내가 슬퍼하고 아려하는 게 이 사람 때문도 있지만 내가 나의 자격지심과 헤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잖아요. 웃어. 그래, 성장통을 겪었네. 그나저나 우리가 그러다 얘기하다 보니까 목적지를 왔는데 해화동이에요. 네. 해화동을 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로 이사하고 남자친구가 나한테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 데이트 코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모든 걸 해화에서 하기 시작했죠. 똑같은 데인데 완전 다르게 느껴지는 그 기분.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되게 자주 왔어요. 혼자서? 네. 그 사람이랑 같이 하려 했던 게 되게 많거든요. 작년에 청년경찰이랑 범죄도시랑 이런 조선족 관련된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혼자 가서 보고 내가 이걸 보고 기분 나빠했으면 얘가 뭐라 했을까? 아, 이런 말 했겠지? 그럼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추억을 나만의 추억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당신 너무 멋있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래. 조선족들 중에서 당연히 나쁜 사람이 있겠죠. 근데 내가 살던 그 지역은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았고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았으니까. 그래, 당연하지만서도 자꾸 말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 문득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진희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해준 거는 너무 의미가 큰 게 같은 그런 조선족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기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가 더. 너무 멋있는 말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 뭐 버리는 물건 같은 거 뭐 갖고 왔어요? 남자친구가 나랑 사귀면서 써줬던 편지를 갖고 왔어요. 아, 크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 나도 너무 좋았어요. 화이팅! 네. 가요. 네.